제가 하시는 거 아십니다. 오늘은 풍경책을 읽어줄게요. 두이두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줄게요. 읽어드릴게요. 두이두문. 여행 중에 제자들을 뿌렸어요. 주여 요한이 자기 내 기도를 준 것과 가르쳐 준 것까지 오래 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듭하여 여기 왜 받으시오. 나라 이끄시오.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올라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대척당하신 예수님. 수차례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절이 걸고 계실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하셨더니 단지나 어째까지 흘러를 듣는 일로 참 그리스도 바뀌어 말씀해 보자시고 뭘 바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빛이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들 이름으로 향해 이들을 다리신 거 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뭐 여기 저 하나님이래? 죽고 싶은 환자 있군. 돌 어디 갔어? 여기 내가 줄게. 그들의 말들 들러 찾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선한 일을 보여줄 건 뭐였는데 어떤 일로 저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멋임. 모시 금장진의 긁어서 이룬 것인 전세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하는 것을 건방지게 하느냐? 날이 빛에 붙어서만 통해 하나님께 하신 일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니 인들이 크게 될 것이다. 뭐해? 어서 둘러 지지 않고. 아까 나서 근데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니 팔이야 쥐가 났다. 이리는 내가 할게. 아니 근데 아들 같이 예신들 빼서 피해 떠나서 다시 사니 나서 나사로 예신은 지방에서 사람들이 가족 찍고 계실 때였어요. 아 예수님 베다에 사는 마리아가 신부의 맞다는 그녀는 오빠 나시대가 병으로 죽어 있답니다. 탁탁탁. 어서 가셔서 살려주십시오. 확확. 죽은 병이 아니고 하느님께 나를 통해 그분이 영에 닦아놓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가지 마세요. 베다리 나만 내일 살림 바로 코 앞이 이어 예수님을 죽이려면 하는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 렘 요 그럼 세상에 빛이 있을 때 다우나 위험하지 않다. 베다니로가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향해 떠났어요. 우리는 친구 다시가 잠들하냐? 내가 보낼길 것이다. 전도하신다는 말씀인가 본가? 나시아라 죽었다. 네? 예수님의 때 베데에다 와서 보니 나시아가 죽어 무덤에 있는 지 사흘이 지났어요. 죽어 있는 걸 낮추게 하듯이 그래가 예수님이 슬퍼 와라. 아들아야. 또, 누구야 예수님 이름은? 내가 그냥. 흐흐,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지 마. 이럴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이 믿은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육체가 아닐 것이니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 내 기를 쓰되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의 제가 믿습니다. 두려우니까 노르라 내 예수는 죽여 죽었지 사흘이 되는 냄새가 맞으라야 내가 믿음 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 힘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 나시아라 나오라. 나시로다. 나시로야 살아났다. 도전이 믿어지지 않네. 그 힘은 정말 우리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일 풀어 곧 다니게 해라.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급히 공회를 열었어요. 그게 낯서 이때 가사다 백성들이 예수의 방위를 잡고 통곡을 개편해요. 간단한 문제 갖고 고민을 이렇게 하여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나서 이 나라를 수불받으러 만들어 놓을 뿐이잖아요. 이번 판은 어떻죠? 그리고 휴, 누구냐? 대장가리 가비야. 헤이, 예준아, 한 사람이 없애버리는 나를 존재를 그만 뻔했지 않죠? 정답네. 엽서에 가려져 잃어버린 양이 유. 비유, 예수님 바리새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지를 기똥을 보듬하네. 당신은 왜 정발되신 건가요? 기둥은 좀 심했다. 너희들은 누가 양의 마리를 갖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왜 잼비는가요? 그래가 그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 그는 어떻겠냐? 끝까지 차려대야죠. 왕왕이면 같이 없을 때 경찰 어떻게 차려야겠냐? 잡아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를 향해 소리치죠. 시작해! 내 잃어버린 양이 찾았다! 마트에서 중계의 계획은 2인 9명보다 1개의 지인 1명이 더 기뻐한다. 어린이들이 축복 계신 예수님. 유월절이다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하셨어요. 발 빠져요. 너도 가자. 예, 예수님의 아들 좀 소개해주세요. 저희에도요. 무슨 짓을요? 예수님도 얼마나 빠뜨린지 보고 신의 애들이 데리고 저리로 가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하게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가 오는 걸 왜 막내는데? 거봐요. 이 아저씨 얼굴 한 장면 같다. 천국의 어린이가 같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같이 반드시 하나님보단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는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주를 축복해줬어요. 상냥부가 상냥이 아무도 축복해 주나 아멘. 좋겠잖아요. 손이 거쳐서 재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르고 굳건히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요? 영원히 주제 아닙니까? 누구야? 무지 부자야? 네, 아름다운 모세의 심켜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지켜라. 지켜주는 어른부터 지금까지 꼬박 지켜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단 가지 계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가진 목당 나를 다요? 그럼 뭐 목을 살리고라?
부자는 청년 슬그머니 거리 딸 셀수스 이대로 살까가 죽을 때까지 죽을란다. 예, 그러 짜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낙타를 빌고 나이든 부자를 하나 나라를 가는 것이다 싶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가 없지. 하느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저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따르심을 믿으다. 너희처럼 한 가지 자는 그러냐? 먼저 된 자가 되고 낙은 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하라.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